Love me tender, love me sweet. Take my hand. 라라라라. 아야, 끄지 마, 끄지 마. 네, 삼촌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앞에 엄청나게 큰 박스가 보이실 겁니다. 바로 블리츠웨이 쿼터 스케일의 엘비스 프레슬리 되겠습니다. You will know what I have got. 50년대 혜성처럼 등장한 뭐 대중음악 사상 뭐 최초의 락스타, 뭐 락큰롤의 제왕이라고 불리우는 엘비스 프레슬리 형님. 6.2kg고요. 박스 무게까지 하면은 10.2kg 정도 나간다고 들어가 있고요. 기존에 네, 계속 발매해주고 있는 쿼터 스케일의 우리 그 왕년의 스타들 전 전설들, 말론 블란도라든지 이소룡, 샤론 스톤, 오드리 헵번, 마릴린 먼로 이런 친구들과 세뚜세뚜처럼 전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좋은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언제 내보낼지는 모르겠지만 촬영을 하고 있는 11월 21일 기준에서는 굉장히 따끈따끈하게 온 스태츄 되겠습니다. 가격은 60만 원 중반대 생각하시면 되고 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메리카스럽습니다. 아메리카스러워요. The King of Rock'n'Roll이라고 써있지 않나요? 그죠? 와, 여기 뭐 이렇게 많이 써놨냐? Ladies and gentlemen, presenting the legendary, the incomparable, the one and only. 아, 오. 딱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엘비스 프레슬리 여기 얼굴, 그죠? 마이크 보이고, 네, 전체적으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의 이 색깔, 3색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뒤쪽에는 또 이렇게 네, 엘비스 프레슬리 써 있고요. 네, 약간 성종이 느낌. 그리고 여기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사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실제 사인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 잘합니다. 예전에 그 오드리 헵번도 그 바닥에다가 그 오드리 헵번 사인 같은 것도 각인해놨잖아요. 네, 뭐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엘비스 프레슬리는 정말 신나는 음악들 그리고 막 다리 떨면서 그 현란한 그런 제스처와 쇼맨십 뭐 이런 것들만 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조용한 노래, 발라드 같은 그런 노래들도 굉장히 명곡들이 많아요.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never let you go. Take my hand, 라라라라라. 아야, 끄지 마, 끄지 마. 알았어, 알았어. 자, 뭐, 위에 뭐, 주의할 점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잡을 때 잘 잡아서 올리라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잡지 마라. 뭐,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은데. 아이, 뭐, 설마, 뭐, 제가 뭐, 부러뜨리게 하겠습니까? 오드리 헵번 손가락 부러뜨리고부터 내가 진짜 조심 많이 한다고. 오, 오. 그냥 완 스태츄가 아니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바닥판에다가 오드리 헵번처럼 뭐 이렇게 사인을 각인한 게 아니고 아예 이런 식으로 네 만들어줬어요. 블리츠웨이 홀로그램까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엘비스라고 여기도 써 있고 뭐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우 씨. 스티로폼을 보호하기 위한 플라스틱이 떨어진 거예요. 괜찮고요. 아, 우와. 어, 이게 뭐 손을 못 대게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애기 다루듯이. 아까 이렇게 들라 그랬었나, 그죠? 네, 다리까지 같이 들어주라고 했던 것 같아요. 와, 의상이 진짜 너무 화려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베이스도 너무나 예쁜 디오라마 베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와, 이런 별 문양이나 이렇게 바닥 쪽에 엘비스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다 비켜, 다 비켜. 엘비스 나가신다. 다 비켜라. 여기에 먼저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와... 너무 화려합니다. 마이크도 좀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때는 진짜 유선 마이크였어, 그죠? 그래갖고 뭐 라떼 아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꼭 한쪽 손으로 이렇게 줄을 잡았어야 된다고. 아, 요거 또 있어요. 목걸이도 있어요. 금색 목걸이에 네, 이렇게 까만색 직사각형 펜던트가 들어가 있는 네, 목걸이를 또 채워보겠습니다. 잘 들어가네요. 네,
엘비스 프레슬리 진짜 화려한 의상, 이 백바지에 이런 백자켓 이런 것들 진짜 아무나 소화할 수 없는데 이거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인 느낌, 뭔가 다리를 좀 벌리면서 공연을 지금 막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바닥 쪽에 엘비스라고 써있는, 보시면 굉장히 큰 이제 무대 자체를 이렇게 조금 그죠 축소해 놓은 듯한 느낌이 있고요. 네, 아래쪽에 이런 별 느낌도 굉장히 무대를 좀 고급스럽게 해주는 것 같아요. 골드 스타, 그리고 오른다리를 쫙 이렇게 바깥쪽으로 펼치고 있는 이런 포즈들. 마이크는 뭐 조금 네, 본인에 맞게 좀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느낌들을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고요. 의상이 여러분들 지금 미치지 않았습니까? 빨간색, 네, 파란색, 금색 이 비즈들을 어떻게 이걸 다 박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딱 봐도 지금 한 수백 개 되는데, 오른팔, 왼팔에 별 붙은 거, 네, 그 다음에 독수리 문양들이 팔도에도 다 붙어 있고요. 등판에는 아예 네, 독수리 하나 크게 갖다 박았습니다. 왼팔도 그죠? 이렇게 별 모양 장식들. 특히 지금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네, 이 카라 부분에도 이렇게 비즈를 다 박아놨어요. 벨트도 미쳤죠? 네. 프로레슬링 네, 챔피언 벨트라고 좀 과장해서 네, 써도 될 정도로 독수리, 네, 이렇게 미국 국기 성조기가 들어가 있는 듯한 이런 배지들이 지금 앞에만 4개, 뒤쪽에는 3개? 네, 이렇게 7개나 들어가 있고요. 은색, 금색 체인들도 네, 엄청나게 화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바지도 그죠? 이 나팔 백바지인데 여기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느낌의 빨간색으로 그죠?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들, 그리고 별이 좀 이렇게 뭐 펼쳐지는 그런 문양들 플러스 또 독수리 3마리가 또 이렇게 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상만 화려한 게 아니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오른손가락에 반지, 왕반지 그죠? 알반지 3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노래하는 왼손에도 다이아로 뭐 보이는 그런 네. 반지가 크게 들어가 있고요. 반짝반짝 빛이 나는 금색 네, 목걸이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직사각형으로. 와, 이 가슴털 보십시오, 여러분. 네. 아주 뭐 야성미가 넘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약간 그죠? 자신감 넘치는 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모습.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네. 이때도 구레나루 자체는 굉장히 멋있게 뻗었습니다. 뭐 TMI지만 저희 아버지 구레나루가 또 이렇게 길고 수염이 좀 많이 나는 편이어서 저희 엄마가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엘비스 프레슬리 닮아서 결혼했다라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왼쪽이 꼬리를 살짝 이렇게 올리고 있는 모습, 그 아래로 네, 이가, 치아가 좀 보이는 이런 모습들도 굉장히 좀 디테일을 잘 살렸다 보시면 되고, 이 당시 시대에 하지 않았던 그 남자 화장을 네, 이때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좀 했다고 해요. 자, 귀 뒤로 보여드리는 이 딱 정갈하게 빗어 넘긴 이제 머리. 아무튼 이렇게 튀어나온 광대나 네, 이렇게 눈에 살짝 보이는 이런 눈 화장들, 턱 라인들, 네, 입꼬리, 코. 전체적인 이런 조화를 가까이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헤드 조형도 예쁘다라고 보여집니다. 살짝 아래에서 뭔가 위로 보는 것도 좀 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무대 위에서 이 좌중을 압도하는 그런 쇼맨십, 이런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걸 스태츄로도 표현을 해줄 것 같습니다. 조금 위에 놓고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 친구는요. 또 요거 있습니다. 웰컴 목걸이 같은 그런 건데, 사실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하와이 태생은 아니지만 하와이와 굉장히 연관들이 많죠. 실제로 영화도 한 3편 정도 이제 하와이 관련된 거를 이제 찍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하와이에서 그 73년도인가 대규모 공연을 합니다. 막 위성으로 그때 막 생중계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네,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했는데, 뭐 몇 번 갈아입긴 했겠지만은 그때 이제 뭐 메인 의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때 이렇게 목걸이를 네, 이렇게 걸고 노래 불렀던 게 그게 약간의 엘비스 프레슬리 하면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요것뿐만 아니라 헤드가 하나 더 들었습니다. 요게 이제 젊은 시대의 약간 헤드라면 약간 중후해집니다. 그 헤드가 또 하나 더 들었어요. 아, 너무 멋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네. 뭔가 머리가 더 좀 덥수룩해지고 특유의 이 구레나루가 더 옆으로 막 넓어진 느낌이 있어요. 뭔가 약간 샤프한 느낌이라면 조금 더 중후해진 느낌이 있고, 좀 더 풍성해진 헤어컬, 그리고
살짝은 살이 조금 찐 듯한 느낌, 그죠? 나이가 좀 들수록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조금 살이 찌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했다고 해요. 브랜나루가 굉장히 뭐 거의 삼각김밥이 여기 하나 달려있을 정도로 굉장히 뭐 많이 뭐 숱이 네 아주 풍성합니다. 이쪽 라인 지금 보시면은 뭔가 조금 더 우수에 찬 느낌. 네. 분명히 뭔가 슈퍼스타긴 하지만 이런 고뇌에 찬 이런 모습들, 이런 얼굴 표정들이 네, 이 스태츄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 블리츠웨이에서 이 쿼터 스케일의 스태츄를 대부분 좀 이제 돌아가신 네, 레전드 스타들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만날 수도 없고 네, 새로운 모습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진짜 레전드 스타들을 아, 이렇게 뭔가 진짜 소중한 네, 예술 작품으로 또 이렇게 전시해 놓는 또 그런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어떤 애들가 더 마음에 드세요? 아, 젊었을 때, 나이 들었을 때 살짝은 미소 짓는 얼굴을 좀 기념하고 싶기도 한데 또 와, 이 애들가 또 개인적으로는 또 아, 참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가늠할 수가 없네요. 헤드는 제가 어떻게 전시되는지 네 호니버셜 스튜디오에 직접 오셔서 한번 확인하세요. 뭘로 전시해야 될지. 베이스 요렇게만 두면 좀 섭섭하겠죠. 또 블리츠웨이에서 또 오프로에서 굉장히 잘하는 네, 라이트 기믹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딱 봐도 여기 앞에 스탠드 앞에 약간의 단상이 좀 튀어나와 있는 부분 보이실 겁니다. 요거 열어주면 건전지 넣는 또 구멍입니다. 이런 것들 잘 숨겨놓고요. 바닥에서 빼는 것들 굉장히 불편한 거를 네, 캐치를 잘 해서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 기믹으로 서랍처럼 또 굉장히 또 센스 있게 잘 넣어줬어요. 슬라이딩으로 선정리해서 잘 넣어줍니다. 오픈합니다. 원! 투! 쓰리! 짜잔! 아, 너무 예쁘네요. 아, 뭔가 왠지 그런 좀 짠한 느낌, 그죠? 뭔가 가슴이 좀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락앤롤의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 쿼터 스케일을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물론 헤드 디테일 조형들, 뭐 전체적인 이런 포즈들도 너무 좋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네, 감동받은 부분은 네, 이 비즈를 일일이 한땀한땀 뭐 거의 뭐 수공 아닐까요? 박아놓은 이 정성에 네,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실물 감상은 호니버셜 스튜디오에서 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Mrs. Claus, this one's for you. Tell me, sweet mama, what's a guy to do? I'm tired of pretending it's just who I am. Come on, Mrs. Claus, let me be your man. Awkward shaving, wear a cap on my head. By matching robes all shiny and red. I'm begging you, please, I'll do all that I can. Come on, Mrs. Claus, let me be your man. Since I was a little boy, I never cared much for all those toys. You've always been the one for me, my beautiful angel on top of the tree. Tell me, sweet mama, what's a guy to do? I'm tired of pretending it's just who I am. Come on, Mrs. Claus, let me be your man.